무인 카페 전기 도둑입니다. 자, 4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무인 카페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자, 그런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. 그거를 일단 잠시 의자에 두고 자판기 앞으로 가서 뭘 살까 고민하는데 안 사요. 자, 그리고는 아까 그 들고 온 거 갑자기 구석으로 들고 갑니다. 바로 콘센트를 찾아서 충전기를 연결한 건데, 자, 이후에 지금 친구가 또 와요. 그런데 다시 자판기 앞에서 살 것처럼 하는데 안 사. 충전만 해놓고 그냥 간 겁니다. 무인 차 저겁니다. 세상에. 이름하여 전기도둑. 사장님 당연히 신고를 했죠. 진짜 세상에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. 지난 19일 밤 9시 45분쯤 경북 구미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. 들어온 남성이 아무것도 사지는 않고 어떤 물건을 가게 콘센트에 꽂아만 놓고 간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물건 대용량 배터리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. 무인 카페 뒷정리하려고 그 제보자가 가게에 들렀다가 뭔가 이상한 물체, 저 물체를 발견을 한 겁니다. 아, 이거 전기도둑이다 싶어가지고 이 플러그를 뽑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가게이긴 하지만 남의 물건 손을 댔다고 역으로 신고당할까 싶어서 일단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출동한 경찰도 상당히 좀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당시 남성이 두고 간 저 장비가요. 검색을 해도 좀처럼 나오지를 않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처음 보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. 일단 경찰이 이걸 가져간 상황인데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고요. 이렇게 무인 카페에 충전 가능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기를 꽂아놓고 가는 이른바 전기도둑 사례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것도 범죄될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할 것 같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. 진짜 사장님이 저 사람이 뭐 하나라도 사고 난 뒤에 저랬으면 신고까지 했겠습니까? 왜 저러고 살아 진짜? 그렇죠. 이제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재물을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절도죄가 되죠. 근데 우리 법에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. 전기도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또 절도죄 외에도 저 썼던 거 그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. 진행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뭐 전기 쓰는 거 우리 사실 뭐 카페나 이런 데 사는 게 별말 없잖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. 뭘 샀으면 별말 없을 건데 그러니까. 사지도 않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신고까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